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 예술토파보기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이 좋다거나 싫다거나 호불호가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쵸?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앙리 마티스라고 하는 작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이 작가가 호불호가 그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 앙리 마티스 작품 중에서 어떤 건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거는 진짜 끔찍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예. 바로 그게 앙리 마티스라고 하는 작가인데,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요 그림, 이런 생의 기쁨, 이런 거. 이런 거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림은 되게 싫어요, 앙리 마티스에. 아, 그렇게 처음 보면 이렇게 한 작가인데도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앙리 마티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예, 그런 지금 기사가 있어서, 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문화일보고요, 그렇죠? 예, 문화일보고 지금, 예, 조주연의 현대미술속으로라고 하는 그 어떤 꼭지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야, 이제 선 같은 거 이렇게, 그쵸? 예, 춤추는 사람들 이런 거 생동감이, 그냥 약동하는 생동감이 느껴져요. 색채라든지 이런 게, 그쵸? 와, 원색이 그냥 이렇게 돼 있고요, 그쵸? 와, 폭발하는 것 같죠, 그쵸? 이러한 지금 이러한 그 앙리 마티스와 같이 색채를 중요시하고, 그쵸? 그렇게 형태의 어떤 이런 해방, 형태로부터 또 색채를 해방시키는 거, 이러한 예술 사조를 야수주의라고 합니다. 야수주의, 야수파라고 그러지, 야수파. 예. 포비즘이라고 하는데, 예. 어떤 평론가가 야수가 막뭐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야수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예. 한번 볼까요? 자, 1904년은 67년에 이르는 생애 대부분을 인정은커녕 이해조차 받지 못한 채 괴로움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살았던 세잔이 평생 처음으로 빛을 본 해다. 그래서 세잔의 작품으로만 이루어진 전시회가 열렸다고 하네요. 세잔도 굉장히 고집스러운 작가였죠. 저기 모네라든지 뭐 다른 그러한 인상주의 작가에 비해서 세잔은 굉장히 확고한 형태, 어떤 영속적인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그리려고 되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 약간 서투르게 보이는 그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세잔의 그림은 평생 인정받지 못했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리고 1895년부터 그를 후원했던 유일한 화상 볼라르 외에 다른 화상들도 수제를 시작했다. 1904년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잔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 해고요. 그래서 세잔을 현대 회화의 창시자라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또 파블로 피카소와 더불어 유럽 모더니즘의 쌍두마차가 되는 앙리 마티스는 세잔을 회화의 신이라고까지 칭했을 정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잔뿐만 아니라 쇠라라고 해서 여러분 그점 찍은 그림 아시죠? 그랑차트 섬에 일요일 오후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정면법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고흐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요. 고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고갱. 저기 저 타이티 섬으로 가서 굉장히 원시인의 그런 그림 같은 거 많이 그렸죠. 그래서 그런 후기주의 4인방이, 예, 세잔, 쇠라, 고흐, 고갱 이렇게 네 명이 지금 앙리 마티스한테 굉장히 영향을 줬는데, 가장 먼저 준 것은, 영향을 미친 것은 쇠라의 분할주의다. 점묘법, 그죠? 쇠라는 1891년 요절했지만 그가 개발한 분할주의는 시냐크라는 통해서 시냐크를 통해서 후대에 전해졌다. 그래서 분할주의나 신인상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찍는 건데,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 점묘법, 그죠? 여러분 이게 이게 보면 이 점묘법이라는 게 뭐냐면, 색깔을 이렇게 유화 같은 걸 이렇게 자꾸 덧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감은요, 예를 들어서 RGB, 빨간색, 그다음에 초록색, 그다음에 파란색, 이거를 다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검은색이 되죠, 그쵸? 물감은. 그런데 빛은 어떻게 돼요? 레드, 그린, 블루가 다 합쳐지면 하얀색이 되죠, 그쵸? 하얀 게 됩니다, 빛은, 그쵸? 그런데 이제 신인상주의, 인상주의 같은 경우에 빛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감을 자꾸 이렇게 덧칠해서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색이 탁해지겠죠? 이제 그렇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까, 이 사람들? 그 점을 찍어서, 그쵸? 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쵸?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게 만들어서 빛과 같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러한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마티스는 분할주의와 함께 다른 후기 인상주의 식기법들도 실험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는 지금 분할주의를 따르는 작품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분할주의 지금 이거 하시면 여기 보면은 경계선에서 벌써 색채가 이렇게 뛰쳐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만의 독특한 이제 그런 실험이 지금 저거죠? 이루어지고 있죠. 분할주의에서 이탈하는 작업은 1905년 여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마티스가 스페인과의 접경지대에 있는 남프랑스 해안도시 콜리우르에서 그의 여름에 그린 여러 작품들, 네, 이런 것들이 있죠. 보면 분할주의적인 부채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혁명적인 예술가들은 선배들로부터 영향을 이렇게 흡수를 하지만 그 흡수 단계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내면화를 시켜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순색과 보색 대비 구성을 통해서 색채로 그림에 긴장감을 준다는 점에서는 분할주의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일률적인 붓질은 자취를 감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갱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평평하고 비모방적인 색면들과 두꺼운 윤곽선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그 분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마티스는 다시 세잔의 생각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세잔의 생각은 뭐냐면 회화의 표면은 하나의 장으로서 완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세잔이. 그래서 그림에서는 표면 위에 모든 요소, 심지어는 색칠이 되지 않은 하얀 부분까지도 회화의 에너지를 증대시키는 구축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채택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마티스는 분할주의를 버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대비되는 색채를 배분함으로써 표면 전체에 공명하도록 구축되는, 그러니까 강렬한 대조 색채, 색채의 대조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쵸?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쵸? 여러분, 아주 원색의 노란색과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니까? 극적인, 폭발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쵸? 야, 멋있다. 여러분, 근데 이거, 함부로 균형 있게 쓰지 않고 대충대충 칠하면은 여러분 이러한 색지 조화를 이루지 않을 텐데 세자는 기가 막히게 그죠 조화를 이루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거 이런 윤곽선 그죠 이런 윤곽선도 보시면 이 초록색에다가 그쵸 빨간색 이런 아주 대비되는 그러한 색채가 한그 인체에 그 그쵸 윤곽선이 공존해 있죠. 마치 막 뭔가가 막 폭발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신기하죠, 그죠?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마티스가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세잔이라든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떤 그런 쇠라라든지 이런 것을 딱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집약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삶의 기쁨이라는 그림이죠. 예,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색채 원칙을 적용하고 검증한 첫 작품 삶의 기쁨은 뚜렷한 윤곽선들과 분할되지 않은 색면들이 경쾌하게 난무한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굉장히 어지럽지 않고, 그쵸? 굉장히 발랄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쵸? 그러니까, 혼돈이라기보다는 뭔가 약동성. 만약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조화롭지 않게 된다면은 굉장히 아주 조잡한 그림이 됐을 거예요, 이 그림은. 그죠? 근데, 기가 막히게 좀, 또 그런 면에서 통제돼 있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마티스를 후계자로 삼고 싶어 했던 그 분할주의의 대가 신약크는 이 그림을 보고 경악에 찬 분노를 했다고 하네요.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근데 이 보시면 이 작품의 이런 어떤 여인들이라든지 이러한 선 같은 것의 표현은 벌써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분할주의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도입을 했다가 이것을 좀 하다가 아 이걸로는 안 되겠다라는 자신의 비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비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안주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폴 시냐크라고 하는 사람이 아류다 이런 소리밖에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앙리 마티스 같은 예술가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내가 누구누구의 무슨 제자다 무슨 뭐 누구누구의 화파를 계승했다 이런 거 위대한 예술가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아, 저건 딱 봤을 때 마티스의 그림이다. 이런 거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런 색채가 뛰쳐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쵸? 여기서도 보색 같은 거를 잘 이용하고 있고 한데, 안 되겠다. 여기서 이런 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 면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경계선이 없는, 그쵸? 이런, 덜 널찍널찍한 평면을 이렇게 과감하게 색칠하는 그런 기법과, 그 다음에 그 강한 그 윤곽선에, 그렇죠? 아주 대비되는 색칠을 칠하고, 그러한, 그러한 그림을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그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마티스의 그림을 한번 토파봤고요. 우리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